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데요. 상층으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도 떨어지고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서울의 최저 기온 영하 1도로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보시면 강원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내일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고요. 14일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전라도는 새벽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으니까요.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까지 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내륙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서울 영하 1도, 강릉 1도, 대구 3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청주 9도, 부산 1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전 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